오전 내내 수확한 호두가 묵직하게 상자 가득, 아주 가득. 돈이다 전부. 이리저리 보기만 해도 아주 흐뭇합니다. 자, 그럼 돈 상자 들고 어디 내려가 봅시다. 으쌰! 수확한 호두는 바로 단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아직 호두를 감싸고 있는 청피부터 벗겨냅니다. 일일이 손작업을 했던 때도 있지만 지금은 자동 탈피기가 상처 없이 청피를 처리해줘 한결 수월해졌답니다. 적은 거는 한 번 넣은 뒤다. 한 상자씩 넣는데 요거는 한 번 넣은 뒤 두 상자씩 넣잖아요. 그러니까 일 능률이 배가 더 낫지. 그래도 덜 벗겨진 청피와 상처난 호두를 골라내는 건 숙련된 사람들의 몫입니다. 세척기가 60kg 정도 기계에다가 넣고 이게 세 상자 정도 탈피된 호두를 세척을 약 5분간 해요. 때 빼고 광 낸 호두는 바로 선벌기에 들어가 크기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선별을 끝내고 나면 올해 작황 상황이 한눈에 들어온답니다. 근데 올해 물건이 좋네요. 물건 좋다. 최상품 비율이 높은 호두. 만점 성적표 받은 기분입니다. 만점짜리 호두를 다시 옮기는 부전하고. 그런데 멀리 안 가고 바로 정차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건조장. 호두를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장이에요. 수확부터 건조까지 하루에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4톤까지 말릴 수 있어요. 외부에 가공을 맡기면 실수익이 절감되기 때문에 농장에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대로 얼마나 건조해요, 호두는? 48시간이면 건조 끝나요. 호두 맛을 보고 싶은데 건조가 완료된 호두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 네. 48시간 후에 오세요. 예? 48시간 후에요? 지난해 생산된 호두는 진작에 판매 완료된 상황. 매년 기다렸다 주문하는 손님 때문에 남을 리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48시간 후가 아니면 부자농부의 호두 맛을 못 본다는 이야기. 그 많은 호두를 눈앞에서 보고도 입에 넣을 하나리 없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입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났을 즈음 부스럭부스럭 뭔가를 꺼내오는 부자농부. 이게 우리 집에서 나오는 호두야. 아까 저한테 호두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집 찾아오시는 분이 위에서 샘플로 놔둔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맛 좀 보세요. 호두 깨지는 소리마저 경쾌하게 들리는데요. 기다림 끝에 맛보는 호두 맛 과연 어떨까요? 어? 어때요? 아까 수확하고 계신 거는 조금 떡떡했는데 요거는 고소하고 맛있네요. 그렇죠. 이건 완제품이라 완전히 잘 마른 거는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소한 호두는 어떤 경로로 판매가 되나요? 판로는 인터넷으로 전부 주문 판매만 합니다. 광주 로컬포드에다가 네 군데만 납품을 해요. 호두 판매로 약 1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인터넷 로컬 푸드 판매로 연매출 1억 원!